자, 이번엔 아발란시 앰프 르스유르스유르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르스유르 르슈르 한번 이 제작자한테 여기 너 이름 좀 바로 좀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자, 일단 이 앰프의 외관은 굉장히 멋있죠. 자, 그러면 일단 소리를 체크해보기 위해서 슬랩으로 일단 프리포스트 전향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포스트 상태의 슬랩 사운드입니다. 자, 지금 현재 게인 12시에서 마일드 세츄레이션이 걸려있는 진공관 사운드. 디소전 걸리는 거. 자, 디소전 걸렸으니까 피크. 이제 프리 전환하는 사운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EQ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Q를 켰을 때 EQ의 볼륨은 EQ 볼륨이 따로 있어서 이 스위치를 통해서 볼륨을 따로 제어할 수 있는 면도 있는데요. 저 스위치 온오프에서 저 풀볼륨 상태가 어느정도 볼륨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Q 볼륨을 줄여서 이제 EQ 그 원래 드라이 톤만 나오게 된 상황인거죠. 자, 다시 EQ를 풀볼륨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Q가 병렬이라는 것도 좀 독특하긴 해. 자, 그 다음 베이스 노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EQ 끄고, 자, EQ 끄고, 이번엔 마이크 캐비넷도 있으니까 캐비넷 사운드로 들어볼 텐데, 지금부터 마이크 들어간, DI가 빠진 캐비넷 사운드, 마이킹 사운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할 때는 트위터만 조절할 거예요.
자, 이 아발란시 앰프와 캐비넷은 커스텀 색상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면 그다음부터 한 2, 3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질 겁니다. 샵에도 뭐 인스톡으로 배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커스텀 오더로 여러 가지 색상을 여러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는 게 더 좋으리라 판단해서 많은 양의 물량을 샵에다 놓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헤드는 700만원, 캐비넷은 200만원, 토탈로 모두 900만원의 세트이기 때문에 쉽사리 도전하기가 어려웠겠죠. 테스트는 라이딩 베이스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